안녕하세요. 자유백년대 위원장 홍상욱입니다. 오늘은 라디오 마스터의 TX16S MK2 4-in-1 조종기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조종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02불 정도에 구입했습니다. 하나로 한 24만원? 8만원 정도 되고요. 배송비는 무료였습니다. 대신 관세랑 부가세를 물었어요. 150불이 초과되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종이 박스 안에 또 하나의 인슐레이션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퀵 스타트 매뉴얼이 있고, 그 다음에 서비스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. 네, 뭐 이 서비스 스티커는 뭐 여기저기 껴가지고 뭐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. 자, 이 인슐레이션 박스가 상당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조종기가 짜잔 들어있습니다. 자, TX16S 조종기입니다. 내용물은 조종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분의 조종기 그립이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 이 그립 있죠? 이 그립이 있어요. 근데 이 그립이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게 더 좋네요. 이렇게 한 손으로 캐리가 되고, 여분으로 들어있는 거는 이 턱이, 조종기 이 턱이 좀 좁아요. 그리고 그 액정을 보호하는, 우리 헤드폰 보면 액정 보호 필름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키택이에요. 이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. 네, 그 다음에 렌치, 소형 렌치랑 요 토그, 요 스위치, 그러니까 짐벌의 스프링. 예, 그 다음에 너트 하나가 들어있네요.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충전기 케이블이 들어있어요. 자, 요게 내용물의 전부입니다. 지금 보시는 요 조종기 박스 있잖아요. 요 인슐레이션 포장재는 버리지 마세요. 왜냐하면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요 포장재를 이용해서 조종기를 안에 넣었을 때 얘를 캐리할 수 있는 핸드 캐리어, 홍겁으로 된 캐리어를 또 팔아요. 저는 물론 그거는 사지 않고 수신기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기 위해서 가방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. 네,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 조종기의 그 내용물이었어요. 자, 다음은 조종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전에 제가 필요한, 사실 이 키택은 이거 대신에 여기 차라리 목줄을 넣어주지 왜 이 키택을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어쨌든 이거 줘도 안 맞을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립. 네, 이 그립은 아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넣어져 있는 것 같고요. 네, 자, 제가 직접 여기 설치를 해볼게요. 기존의 그립입니다. 기존의 그립. 다음에 이게 들어있는 그립이에요. 이걸 꼈을 때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기존 그립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. 자, 장착하는 방법은 딱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, 이게 뭐 그립이 이렇게 캐리하기에 좀 불안해요. 이거는 바로 이렇게 캐리가 되는데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다른 목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조종기 트레이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한 것 같아요. 잘 안 빠지네요, 심지어. 어쨌든 빼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이 그립을, 두 개의 그립을 여러분께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얘는 좀 높아가지고
조종기의 그립감이 있습니다. 네, 조종기를 내가 핸드로 비행장에서 핸드 캐리를 할 때 이렇게 편하게 들 수 있는 그립감이 있는데 지금 요 제공된 그립은 그닥 그렇게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다른 용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. 예, 뭐 예를 들어서 요 제가 나중에 이 조종기는 조종기 트랙에 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. 자, 그다음에 요 렌치랑 스프링은 요 짐벌 수리할 때 쓰시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니까 아시죠? 예.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와 USB 케이블이 있는데 자 배터리는 이 뒤쪽에 예, 이쪽에 설치되어 있어요. 예,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어요. 요거는 제가 옵션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.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, 들어가 있어요.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3.7V짜리 리퍼 배터리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. 3.7V 배터리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. 짧지요. 네, 짧은 거 4개. 물론 긴 게 있으면 긴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. 근데 저 긴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이왕 뒤로 이제 뒤쪽을 보여드리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익스터널 안테나를 꽂을 수 있는 여기에 모듈을 꽂아갖고 후타바나 뭐 이런 걸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종기는 그 4인1이라고 해서 모듈을 안 쓰고 몇 가지 네 가지 정도는 바로 이 조종기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헤드폰용 헤드셋용 안에 SD카드에 음악을 넣으시든지 저 같은 경우는 F3나 3D를 할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든요. 그때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비행장은 좀 시끄러우니까 비행장에서 비행기 소음 같은 걸 커버를 하고 이 조종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. 자, 이거는 뭐냐면 BTC 배터리, 백업 배터리라고 해서 이 조종기에는 다 그 CPU가 들어있고 그 CPU의 상태를 메모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잘 안 보시겠지만 백업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. 그렇다고 여기서 교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핀셋으로 잘 열어서 이렇게 집어내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뭐 일단 여기 여기 있으니까 열어가지고 BTC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BTC 배터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.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. 얘를 그냥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가끔 이제 요 액정이 먹통이 되거나 뭐 스위치 같은 게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BTC 배터리를 꼭 점검해 보시고요. 예,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. BTC 동전 배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 동전 배터리에 보면은 그 배터리에 이제 코드가 있죠. 뭐 2023 뭐 이렇게 있어요. 그거 맞는 거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뭐 요 팩이 있어요. 네, 고무팩에 충전용 요 C 케이블을 여기 보시면 SD 카드가 여기 있고요. 그 옆에 충전용 케이블 잭이 있어요. 딱 소리가 나게 꽂으신 다음에 이거를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을 하시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제가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했더니 무지 빨리 되더라고요. 금방 돼요. 네, 그래서 여기 잭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요 좌우에 또 잭이 있는데 사실 이 잭의 용도에 대해서 저 잘 모르겠어요. 그거는 제가 여러분과 이 조종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위에 또 러버 잭이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마 슬래브용 뭐 마스터용 연결 잭인 것 같아요. 역시 C타입으로 케이블 하나 있고요. USB 케이블 있고 여기 DSC라고 또 커넥터가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외형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자, 다음 조종기를 간단하게 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온 스위치예요. 이렇게 누르시면 2초 동안 누르시면 이렇게 HTX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. 슬로트 러닝은 이 조종기 여기 올라가 있으면 그런 그 멘트가 나와요. 보시는 것처럼 오픈TX
호루스 XCBS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화면을 네, 익숙하실 겁니다. 네,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 보시면 현재 배터리 용량, 이 동전 배터리 네, 뭐 이렇게 나오고요. 그 호루스 XCBS와 다른 점은 얘는 블루투스가 안 돼요. 호루스 XCBS는 블루투스가 됩니다. 물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. 자, 이 상태에서 모든 게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이 돼요. 시스템 들어가서 예,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, 이렇게 드래그도 할 수 있고요. 각 시스템을 이렇게 눌러서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걸로 설정값을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건 리턴, 이건 페이지, 이건 페이지 백 뭐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. 이제 모델에 대해서 들어가시려면 이렇게 탁 누르시면 예, 이렇게 템플릿이 나와요. 예, 저는 몇 가지를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. 두 번째, 세 번째까지는 얘네가 제공해주는 디폴트고요. 네 번째는 제가 F3의 에어플레이 해가지고 여기에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3D 아크로배틱 제가 다 쓴 겁니다. 예, EDF 플레인, 예, 그 다음에 스케일 플롯 플레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그림, 아까 그 액정에 있었던 이 비행기의 종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자, 얘를 꾹 누르시면 템플릿에 들어갑니다. 템플릿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게 설정돼, 이게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. 예, 그럼 다른 걸로 선택하시면은 모델을 선택하겠냐고 나오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은 뭐 크리에이트 모델 누르신 다음에 예,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자, 돌아가서 예, 그럼 이렇게 하나가 나왔죠. 그럼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놓고 얘를 선택하고 지울 때 얘를 누르시고 지우시면 됩니다. 지금 여기에서 얘를 셀렉트를 하신 다음에 예, 아까 그 잘못 만들어진 걸 지우셨으면 꾹 누르셔갖고 얘를 선택하고 그럼 여기 딜리트가 나와요. 딜리트 선택하시면 확인. 요게 OpenTX랑 이 HTX랑 거의 사용법이 동일해요. 제가 어쨌든 요 상세한 사용 방법은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키값을 볼 수 있고요. 자, 여기에서도 바로 키값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자,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, 모델 세팅을 하겠다. 그럼 모델로 들어가시면 돼요. 이렇게 지금 요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면 예, 이렇게 설정값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라디오 세팅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나옵니다. 자, 이런 상세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기본적인 이 스로틀의 움직임들은 여기에 나와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,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. 예, 예, 채널 갖고 쭉 나옵니다. 예, 32까지 예, 여기에서 값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거의 OpenTX랑 비슷한 값입니다. 저도 지금 키는 건 처음 해봐요. 요거는 제가 이제 설정값을 미리 입력시켜 놓은 건데 요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지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이드 슬라이드
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. 지금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네. 레프트 사이드 슬라이드는 왼쪽, 라이트 사이드 슬라이드는 오른쪽. 네. 그 다음에 1번이라고 돼 있죠? 이건 이걸로 움직이더라고요. 이렇게 재밌죠? 제 거는 여기 이 움직이죠? 요 다이얼, 예, 다이얼 채널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. 그런데 얘는 이렇게 불로 불이 켜지면서 예,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액정을 켰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. 다음은 제가 이 조종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조종기의 테크니컬 데이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PT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, 조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조종기를 캐리하는 제가 캐리 박스를 예, 알리에서 구입했어요. 메디어마스터 정품으로 구입했고요. 예, 보시는 것처럼 예, 이렇게 끈을 제가 미리 설치해놨습니다. 물론 같이 들어있어요. 예, 이 조종기 박스에 같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사용해봤는데 열어봤는데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. 아주 100%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.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저는 여기에 이제 수신기 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터리 체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샀습니다. 자 조종기는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. 사이즈는 뭘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네, 전체가 이렇게 칙칙이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잘 맞춰서 자 여기 보시면 그 얘가 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저는 불안해. 여기 이 토글 스위치 이게 파손될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해. 이런 식으로 비행장에 간단하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그물로 예,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데 그다지 뭐 저는 만약에 수신기 배터리를 그 캐리 하시고 뭐 배터리 체크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 거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조종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는 얘보다는 솔직히 이 기본 인슐레이션 박스 요거를 캐리할 수 있는 홍검 가방 그게 저는 더 실용적이지 안전하지 않을까 해요. 실용적인 건 내가 실용적이고요. 안전한 거는 저 인슐레이션 박스를 캐리하는 헝겊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. 자 여기까지 이 조종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고요. 자 이제 이 조종기에 대한 테크니컬 데이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. 자 그럼 테크니컬 데이터를 보러 가죠.